2000년 11월의 어느 날,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단장한 영국의 한 쇼핑몰에 10대 소녀 두 명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선물을 고른 이들은 헤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10대 소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리즈. 영국 웨스트 요크셔주에 위치한 리즈는 인구 약 80만 명으로 영국에서는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쇄, 식품, 화학, 출판 등 제조업이 번성하며 영국에서 친환경 도시 중 하나로 꼽히죠. 오늘 사건의 주인공 리엔 티어난, 1984년 9월 영국 리즈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마이클과 어머니 샤론은 리엔이 어렸을 때 이혼합니다. 하지만 낙천적이고 강인한 성격을 가진 리엔은 열심히 공부해 웨스트 리즈 하이스쿨에 입학하죠.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밝고 명랑한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리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함께 2000년 11월 26일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 11월 26일 일요일, 영국 웨스트 요크셔 리즈.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모두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16살의 리엔은 친구 사라와 함께 리즈 다운타운에 있는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매장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던 두 사람은 곧 어두워질 때가 되었다며 서둘러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후 4시 50분, 리엔과 사라는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두 사람은 이미 컴컴해져버린 숲길 앞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리엔과 사라는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 집으로 걸어갑니다. 리엔의 집은 눈앞 이 숲길만 지나면 바로 있습니다. 사라의 집 역시 이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죠. 약 15분 뒤, 집에 도착한 사라는 친구 리엔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리엔의 어머니 샤론이 아직 리엔이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좀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방금 헤어졌던 숲길에서 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둘의 집이 숲길에서 비슷하게 떨어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집에 도착했다면 리엔 역시 집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리엔의 어머니 샤론과 친구 사라는 걱정이 됐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오후 5시 20분, 리엔과 사라가 헤어진 지 이미 30분이 지났지만 리엔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리엔이라면 집에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다거나 어떤 일이 생겼다면 분명 집에 전화해 자신에게 어떤 사정이 생겼다는 것을 미리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샤론은 리엔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신호가 가다가 갑자기 끊겨버립니다. 다시 전화하니 이번에는 네 번의 신호가 울리고 다시 끊겨버립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끊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샤론의 불길함은 딸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저녁 7시, 샤론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리엔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은 먼저 어머니 샤론과 대화를 나눈 뒤 리엔의 집으로 통하는 숲길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섭니다. 이 숲길은 평소에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리엔이 만약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이곳에서 일어났을 확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경찰은 2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저녁 내내 숲길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지만 안타깝게도 리엔과 리엔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찾는 데 실패합니다. 11월 27일, 리엔이 사라지고 이틀째 날이 밝았습니다. 경찰은 리엔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선에 있는 800채 이상의 주택과 상점 150곳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입니다. 그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12곳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남성 140명의 DNA를 채취하고 헬기, 경찰견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지만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리엔의 어머니 샤론은 아직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며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리엔이 사라진 지 약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리엔의 소식을 알게 된 리즈 시민들은 조금씩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현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사장의 도움을 받아 리엔의 가족들은 1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600만 원 상당의 현상금을 내걸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면서 영국 전역에 알려지자 여러 지역에서 리엔을 닮은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지만 확인 결과 모두 리엔이 아니었습니다. 리엔의 부모 마이클과 샤론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끝까지 리엔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12월 4일, 리엔이 사라지고 9일째 되는 날입니다. 경찰서에 한 목격자의 제보가 접수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리엔이 사라진 11월 26일이었어요. 오후 5시쯤이었는데 숲길 부근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남자를 봤어요. 키는 한 173cm 정도 됐는데 좀 뚱뚱한 편이고 검은색 양털 모자를 쓰고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해당 남성의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경찰은 수사 규모를 확대해 주택 1,750채와 3.2km에 달하는 배수관을 모두 수색합니다. 리엔을 찾기 위해 경찰은 웨스트 요크셔 역사상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리엔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는 데 실패합니다. 이렇게 경찰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 흐르고 2001년 8월 20일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을 마크라고 밝힌 남성은 제가 방금 린들리 우드에서 개와 산책을 하는데 이불에 쌓여 버려진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게 왠지 그 사람 같았어요. 린들리 우드는 노스 요크셔와 웨스트 요크셔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경찰은 바로 린들리 우드로 출동합니다. 한 여성이 꽃무늬가 그려진 이불에 쌓여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싸늘히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밧줄로 묶여 있었고 두 손은 노란색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상태였으며 목은 가죽으로 된 개목줄과 목도리로 메어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이 여성은 9개월 전 사라진 리엔 티어난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경찰은 부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냉동고 같은 곳에 보관되어 있다. 최근에 린들리우드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리엔과 함께 발견된 밧줄, 카펫, 목도리 등에 주목했는데 리엔을 묶고 있던 밧줄은 보통 토끼를 포획할 때 사용하는 밧줄의 재질과 비슷했고 리엔의 옷에서 발견된 빨간색 카펫의 섬유질 역시 보통의 카펫과는 그 염색 방식이 달랐습니다. 또한 리엔의 목에 있던 목도리에서 머리카락을 한 가닥 발견하는데 분석 결과 리엔의 것이 아닌 신혼 미상의 한 남성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이 머리카락이 범인의 것일 확률이 높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수사를 살인사건으로 공식 전환해 목격자들의 제보를 촉구합니다. 경찰은 남성 200명 이상의 DNA 샘플을 채취하는데 그중 한 명이 경찰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테일러. 1956년 8월 리즈 출신으로 사건 당시 그는 44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4년 전 존은 아내와 이혼한 뒤 계속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리엔의 집에서 불과 1.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리엔을 발견했을 당시 린들리 우드 부근에서 존을 봤다는 목격자의 제보를 확보하고 존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은
저는 동물들도 많이 키우고 있고 마음씨도 착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나쁜 일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죠. 라며 그를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리엔의 목에 걸려있던 가죽으로 된 개 목줄은 노팅엄에 있는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이었는데 경찰은 해당 회사에 연락해 이전 판매 기록을 모두 받아 조사합니다. 그러다 한 중개업체를 통해 똑같은 제품 3개가 리즈에 사는 누군가에게 판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바로 구매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존의 이름을 발견하죠. 경찰은 존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경찰은 존이 일하고 있는 택배 회사에서 리엔의 손에 묶여있던 노란색 케이블 타이와 같은 제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엔과 함께 발견된 목도리에서 나온 머리카락의 DNA와 존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존의 전 여자친구 두 명이 일치된 진술을 하는데 그녀들은 존이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의심되는 숲길로 자신들을 종종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2001년 10월 16일 리엔이 발견되고 어느덧 두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존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존의 집 구석구석, 정원과 그 주변까지 모두 샅샅이 조사합니다. 경찰은 존의 집에서 대형 냉장고 3대와 밧줄, 노란색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는데 리엔과 함께 발견된 밧줄, 케이블 타이와 모두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동일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서 카펫의 섬유질을 발견하는데 검사 결과 리엔의 옷에서 검출된 카펫의 섬유질과 동일했습니다. 또 존의 정원에서 채취한 꽃가루와 리엔의 콧속 머리카락에서 검출된 꽃가루를 분석해보니 모두 같은 유형의 꽃가루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리엔의 자이든 타이든 리엔이 존의 집에 온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경찰의 압박에도 존은 리엔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는 사실만 인정할 뿐 다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존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엔이 사라진 2000년 11월 26일 숲길을 산책하던 존은 집으로 가고 있는 16살의 리엔을 발견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욕망에 휩싸인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 목줄을 이용해 리엔을 결박하고 입고 있던 재킷으로 그녀의 머리를 덮고 자신의 집 침실로 데려갑니다. 잠시 후 정신이 든 리엔은 심하게 반항했고 몸부림치다 침대에서 떨어집니다. 존은 리엔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칠까봐 얼른 목도리로 그녀의 목을 감싸는데 그만 너무 세게 잡아당겨 리엔의 숨이 끊어져 버립니다. 순간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까봐 두려워진 존은 리엔을 린들리우드의 유기에 버립니다. 존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전 그녀를 해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왜 리엔을 집으로 데려갔냐는 경찰의 물음에 존은 글쎄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합니다. 경찰은 당연히 존의 뻔뻔한 진술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가 미리 준비되어 있던 점, 리엔을 린들리우드에 유기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미리 계획된 범죄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존은 리엔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몹쓸 짓을 하려고 하지만 리엔이 심하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리엔의 머리에 씌워진 존의 재킷이 벗겨지자 자신의 정체를 들킨 존이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녀의 목숨을 빼앗은 뒤 집에 있는 냉장고에 그녀를 보관하다 몇 개월 뒤 린들리우드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2002년 7월 8일 법정에선 존 테일러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존에게 유죄를 판결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사건은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영국인들을 분노케 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재판이 끝난 뒤 해당 사건을 맡았던 형사반장은 이번 사건이 존의 첫 번째 범행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계속 수사를 이어나갑니다.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조직해 이번 사건 발생지였던 숲길 주변에서 일어난 미해결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두 건의 사건이 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88년 10월 18일 32살의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숲길을 지나던 중 복면을 쓰고 나타난 남성에게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9년 3월 1일 21살의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복면을 쓴 남성이 침입해 몹쓸 짓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 사건 모두 범인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미해결로 남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증거물에 묻은 DNA와 존의 DNA를 분석해보니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두 사건의 범인 역시 바로 존 테일러였던 것입니다. 2003년 2월 4일 다시 법정에선 존은 앞서 이야기한 두 사건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합니다. 웨스트 요크셔 경찰은 또 다른 다섯 건의 살인사건 역시 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그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는 데 실패합니다. 법원은 존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